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주 신문을 박전문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침에 채슬리 모닝 브리프 하다가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가 하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시간이 정말 time flies. 예, 날아갑니다. 정말. 어제 제가 몰랐던 거 또 여쭤봤더니 서보모터 있었잖아요. 서보모터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돌곰 2734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서보모터란 신호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와 속력, 힘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모터로서 대표적으로는 로봇팔이나 CNC 등에 사용됩니다. 예, CNC가 회사 여러 군데 이제 탐방을 가보면 공작기계 뭐, 기계를 만드는 어떤 공작기계를 만드는 큰 기계들 본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 그 금속이나 이런 걸 가공을 하려면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CNC에도 서보 모터라는 게 쓰인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융업계에도 사파 정파가 있나요? 야, 금융업계 제도권에는 제도권은 뭐 다 정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정파 중에서도 보면 그 스타일은 있죠, 스타일이. 예, 스타일이 저는 뭐 가치 투자자입니다. 저는 바텀업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저는 탑다운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성장주 투자. 그래서 뭐 value investment냐, 아니면 growth 성장주 투자자냐,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모멘텀 플레이 한다고. 그러면 에이 뭐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해 모멘텀 플레이를 해 이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는요 이 모멘텀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뭐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보면서 투자해야 되느냐, 그 모멘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탑다운, 특히나 이제 저는 뭐 탑다운도 되게 많이 보고요.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둘 중에 하나 당신 스타일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탑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 철저하게 이제 탑다운을 봐야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특히나 미국 시장보다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러면 뭐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졸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탑다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주식들도 뭐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걸로 막 노이즈가 많긴 했지만 지금 탑다운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탑다운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성장이 2025년 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그 큰 시장의 성장성으로부터 탑다운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전기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어디지? 일단 테슬라고 그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 2등 그룹 테슬라가 뭐 선두에 막 치고 가고 있다가 지금은 테슬라가 막 혼자서 이제 뛰고 있었는데 마라톤으로 따지면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BYD가 슝 하면서 막 지나갔던 거죠. 그리고 배터리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워낙 이제 잘 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LG가 뭐 독보적이었고 삼성 SDI라 거기서 이제 SK온이 빠르게 슉 이렇게 치고 왔고요. SDI가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이래 뒤처지는데 SK온이 확 치고 가면서 뭐 배터리 특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지만
네, 빠르게 네, 치고 나왔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또 옆에 보니까 뭐 CATL 뭐 이런 회사가 슝 하면서 또 막 지나갔던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은 마라톤이고 CATL이 하는 거는 저거는 1500m 달리기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전기차 메이커들한테 납품을 하는 입장으로 보면 예 그렇게 경쟁자들이 또 막 나서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반독점법 해가지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갈 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제재 들어가고 뭐 구글,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쟤네들 나라 기업들을 왜 저렇게 괴롭히나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결국은 옆에 경쟁자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나오잖아요. 세계 신기록 같은 게 옆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을 때 세계 신기록이 나왔지 독보적일 때는 그런 신기록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이 철저하게 저렇게 경쟁을 시키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게 만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해외에서 경쟁자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차전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이 샜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융업계 4파정파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탑다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면 그 말 그대로 이 산업 내에서 지금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중국에서도 중국 내부에서도 전기차 업체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와중에 수익이 안 나니까 뭐 포드도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막 계속 만불 2만불씩 손실이 났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마켓 침투율이 5에서 10% 지금 넘어갔잖아요. 10% 넘어가는 이런 강한 1파 상승에서 2파 조정이 시작되면 실적을 못 내는 기업들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망하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그리고 또 3파 상승 일어날 때 그때는 좀 압축되죠. 압축되면서 마켓 침투율이 20 넘어서고 30 넘어서고 40 넘었을 때 그런 경쟁자 수는 줄었는데 마켓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큰 마켓을 차지하면서 뭐 한 개의 기업이 차지하지는 않겠죠. 한 다섯 개에서 열 개 사이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남아서 소위 말해서 성과의 과실을 이제 따먹을 건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보면 수익성이 많이 악화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보통 보면 우리가 점포 정리 세일 뭐 이런 거 할 때 손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빨리 차입금 갚아 이러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실 나도 그 돈 갚기 위해서 팔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런 국면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수익성도 회복되고 많이 망가졌고 망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출도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점은 저는 탑다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탑다운을 하고 어떤 분들은 난 무조건 바텀업이야. 네, 탑에서 내려오는 거 잘 모르겠어. 그 글로벌한 이런 변화를 뭐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텀업을 고수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금융업계의 4파가 이 4파? 네, 저는 이 하긴 뭐 제도권 금융업계가 다 제도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금융업의
금융업을 사칭해 가지고 지금 보이스피싱 하다가 이 금융권의 유명인들 많이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이 세력들이 많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면 완전히 사파들이죠. 예, 완전히 사파들이고 제도권에는 사파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금감원에 아니면 투신협회나 이런 데 등록된 회사 중에서는 그렇지 그런 뭐 사파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사파들 예. 사파들 중에서 자문사 매물 나오는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이 건너서 막 연락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파가 이 금융업계에도 좀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전문용어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말하다가 아 마탱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야 됩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파 사파 얘기하다가 너무 3000%로 좀 빠졌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피어 하남에 뜬다. 인허가 2년 단축 파격이라고 돼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요. 라스베가스를 안 가본 지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제가 가본 게 1999년도 1999년도에 가보고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예,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큰 예,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큰 지구 모양 구가 있네요. 사진에 보니까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초대형 구 모양 공연장인 스피어 구가 영어로 스피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피어 외벽에 발광 다이오드 LED로 지구를 형상화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야, 저게 실사네요, 실사.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2029년 경기 하남시 미사섬에 공모양의 첨단 K-POP 공연장이 들어서는데 미국 라스베가스의 새 랜드마크가 된 구형 공연장인 이 스피어처럼 LED 패널로 사방이 둘러싸인 공연장이 한국에도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추경호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정부는 미국 엔터테인먼트사인 더 스피어 옛 MSG 스피어 이런 회사가 있었나요? 네, 더 스피어가 하남에 추진 중인 스피어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공연장을 짓는 데 걸리는 행정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서 2025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2029년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네요. 더 스피어는 스피어 하남 설립에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K-POP의 본산인 한국에서 하남을 후보지로 낙점한 것은 인천공항에서 하남까지 지하철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 미사섬의 뛰어난 한강 수변 입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정부와 하남시는 스피어 하남이 세계적인 K-POP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공항 철도를 타고 그죠 쭉 와서 김포에서 아마 9호선으로 갈아타고 이 9호선이 하남까지 이어지나 봅니다. 이 현재 하남시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규제 해소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문화 예술 허브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이라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사인 스피어가 스피어 하남 건설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8월이었네요. 9월에 양측이 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 현실화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 더 스피어가 착공 시점을 2025년으로 요구한 게 걸림돌로 지목이 됐고요. 타당성 평가를 비롯한 준비 단계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에 42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스피어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게 됐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기간을 21개월로 줄이면 25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범정부적인 지원으로 막힌 기업 투자의 혀를 뚫는 것이라고 김진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스피어 하나면 23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 라스베가스의 스피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규모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9월 문을 연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는 이게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어쩐지 처음 본다 했더니 9월에 문을 열었네요. 높이가 112m 그리고 폭이 157m 크기라고 합니다. 17,500석을 둘러싼 LED 패널에 다양한 콘텐츠가 구현이 돼서 가상세계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아일랜드 락 그룹, U2 같은 세계적 스타들의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요. 49달러를 내면 내부 관람 투어를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구경하는데 한 7만 원 돈 내야 된다고 그죠? 2억 6,800만 개의 픽셀로 덮인 건물 외벽에서는 화려한 영상이 재생이 되고 멀리서 바라보면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지구본이나 보름달이나 농구공이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스피어가 관광객들이 필수 인증샷을 남기는 라스베가스 명물로 떠오른 이유라고 하네요. 네, 하남시는 미사섬 일대 90만 제곱미터 부지에 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더 스피어는 이 가운데 한류 전용 공연장 부지에 스피어를 지어서 아시아 문화 공연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방문객하고 총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연 2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스피어가 들어서면 방문객은 연 1천만 명, 일자리는 5만 개 이상 창출 등 경제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하남시 설명이네요. 그러겠네요. 이 스피어가 들어서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식당도 막 많아지고 이러면서 경제 효과가 꽤 크겠다 그죠? 더 스피어는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프로농구 구단 뉴욕 닉스 등을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외에도 대륙마다 스피어를 하나씩 만들어서 세계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고요.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 동부 스트래퍼드 역 인근 부지에 스피어 2가 들었을 예정이고 중동은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스피어 유치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고 하네요. 25년도에 무조건 빨리 좀 착공하게 해서 그죠?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근처에 지금 요 지도가 나오네요. 스피어 하남 후보지가 나오고 그 근처에 미사역이 있네요. 그 전이 강일역, 상일도역, 상일동역, 하남풍산역, 강일고등학교가 있고 미사고가 있으니까 이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상장 약속하고 받은 투자금 3조 2천억 카카오 토엔엘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의 수사 이어서 설상가상, 카카오 엔터, 모빌리티, 재팬 등 3사 7년 전부터 PF 투자 받았지만 IPO 물거품이 되면서 상환 압박이 커졌고 동반자였던 투자자와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그룹이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주요 카카오 계열사가 3조 원 넘게 유치한 투자금 처리 방안이 투자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재팬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모펀드 그리고 해외 국부펀드 등의 일정 기간 경과 후 IPO를 약속하고 3조 2천억 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은행업 포기 가능성 그리고 분식 계획의 감리, 카카오 택시 사업 구조 재편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IPO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고 1, 2년 뒤부터는 투자자들이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주요 계열사 투자 유치 현황의 표가 잘 나와 있네요. 앵커 PE가 3,348억, 싱가폴 투자청에서도 투자를 받았네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외부 투자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2023년 5,770억, 네, 다 올해네요. 싱가포르하고 싱가폴 투자청하고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똑같이 5,770억, 5,770억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돈으로 저기 SM 산다고 이 돈을 좀 쓰지 않았나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TPG 컨소시엄에서 6,400억, 그 다음에 칼라이 그룹에서 2,200억, LG에서 1,000억, GS에서도 950억, 구글에서도 565억,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받았고요. 카카오 재팬에는 앵커피가 6,000억 예, 투자를 받았네요. 자, 그런데 대부분 적자를 보거나 매출이 미미했음에도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저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여서 이런 투자를 받을 때 2016년부터 그리고 일정 기한 내 IPO를 약속한 덕분에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요거는 방금 표에서 읽어드렸고요. 자, 그 밑에 투자금 회수 분쟁 불거질 가능성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막대한 자금을 흡수한 원동력은 IPO에 대한 자신감이었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받은 뒤에 IPO에 성공하자 투자자들도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섰고요.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는데 올해 초 카카오 엔터가 SM엔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드러나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계열사의 IPO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출 인식을 둘러싼 분식 회계 논란에도 휩싸여서 위법이 확정이 되면 IPO가 무산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이유다. 약속한 IPO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막대한 빚으로 돌아오거나 회사와 주주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카카오 계열사는 투자자 러브콜이 쏟아져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약 구조를 맺었지만 1, 2년 후부터는 투자자와의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IB 업계의 설명입니다. 카카오 엔터는 GIC와 PIF에서 투자받을 때 IPO 기한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경영 실패로 IPO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있군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4년 내에 IPO를 추진하도록 조항을 맺었고요. 이후에도 IPO에 실패하면 이사회 밑에 IPO 추진위원회를 두고 투자자들이 위원회 구성에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고 합니다. 분식회계 논란으로 IPO가 지연될 경우 TPG 컨소시엄은 경영진 교체 등 일정 정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재팬에 투자한 앵커피는 IPO 기한을 약속받지는 않았지만 첫 투자 후 7년이 경과하면서 펀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점이 변수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P니까 펀드 만기가 돌아오고 있군요. 펀드 청산을 앞두고 카카오 측과 앵커 P 간에 원금 상환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한 PF 대표는 결국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최근 잇따르는 악재를 해소하고 향후 몇 년간 어떻게 기업 가치를 회복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뭐 600만 명,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라는 걸 듣고서 어쨌든 카카오 우리 일상생활에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핵심 우량 기업도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는 박살났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는 일단은 그 경영진 문제도 있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또 뭐죠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플랫폼 기업들 많이 빠져 있는 거 보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또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색깔이 고금리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멀티플을 낮게주고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에서 2021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거잖아요. 그 특수에서 나왔던 실적은 좀 단발성 실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생겼던 이제 거품들이 지금은 다 빠져 있는데 카카오 그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저는 다 올라간다고 보는데 카카오는 최근에 거의 2년 동안에 투자자들한테 큰 실망을 준 이유가 이 매니지먼트 경영진에 대한 어떤 도덕성부터 해서 좀 약간 아니 저렇게 좀 나이스하게 못하나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이번에 SM엔터 인수할 때 보여줬다 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절대 시세 조정이나 통정 매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런 정도의 리걸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측근이 없었나? 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경영진의 자질에 대한 사실 그런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52주 신저가도 났었는데 또 하나는 그 카카오가 자회사를 계속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네이버가 자회사 상장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포시마켓 같은 것도 인수하고도 했었는데 자, 이제 자회사 분할 상장권에 대해서 카카오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상장을 하면 또 주주들의 원성을 듣게 되고 당연히 주주들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어떤 솔루션을 제가 드리냐면 카카오 경영진들이 카카오 엔터나 모빌리티나 그 외에 보면 한 160개 정도의 그 자회사 중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많습니다. 이 카카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플랫폼의 그 파워 때문에 이 카카오 생태계로만 들어오면 회사가 크지나 아주 막강한 플랫폼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인큐베이팅을 해서 그 벤처 단계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워서 상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상장을 할 때
이 자회사 분할 상장을 하는 모든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회사 분할 상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약속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런 거 상장이 되면 오죽하면 여기 카카오 모빌리티에 보면 칼라일부터 LG, GS, 구글 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초기 투자금을 많이 이제 대줬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 카카오 주주한테 IPO 우선 참석권을 주시면 돼요. 카카오 주주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그 LG엔솔도 그렇고 여러 아주 좋은 기업들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도 그렇고 그 지주사의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권을 주면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약에 상장할 때 와 저 2조에 올라오는데 저거 7조 8조 갈 것 같은데 했을 때 그 상장 후에 기업 가치 증가분을 카카오 주주가 그대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누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그 주주가 하면 되고요. 그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 2조에 상장해도 저거 1조 갈 것 같은데 하면 안 하면 되고 그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카카오 주주한테 카카오의 앞으로의 자회사 상장할 때마다 100% 카카오 주주 우선 IPO 참여권을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상장하면 어쨌든 더블 카운팅이 되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상장이 되면서 디스카운트가 될 건데 그죠? 근데 그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방법이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이 되고 나면 그 자회사의 주주 환원율을 최소한 60% 이상 가져가겠다. 아니면 아예 그냥 자회사의 주주 환원율은 자회사에서 번 돈은 전부 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행동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걸 미국처럼 90% 하겠다. 이렇게 경영진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회사 디스카운트가 자회사 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IPO를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야 카카오 모빌리티 2조에 사가지고 10조 됐어. 그러면 이제 카카오 주주들이 그 IPO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안에는 아직까지도 상장할 회사들 아주 섹시한 상장 자회사들이 30개, 40개나 있어. 그러면 계속 카카오 주식을 들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지주사 밑에 사업회사가 분할 상장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나는 순수 케미칼 안 좋아하고 그냥 2차전지만 투자하고 싶어 해서 LG화학을 팔고 LG엔솔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지주사들도 상장을 할 때는 무조건 100% 주주 우선 배정을 하는. 그리고 주주들이 나 돈 없어서 못 하는데 그 LG화학도 주 LG가 34%를 두고 있다 보니까 주주 배정으로 상장을 하면 주 LG가 돈을 내야 되고 주 LG가 돈이 없는데 뭐 이런 이유로 했었는데 그래서 주주 중에 돈이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되고요. 근데 그 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카카오의 회사의 기업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은 지금보다는 무조건 두 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 꼬리표 7년 만에 뗀 한국. 중요한 얘기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빠르게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국이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됐고요.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네요. 올해 상반기에 나온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과 비교하면 한국하고 스위스가 빠졌네요.
그리고 베트남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내놓네요. 아, 1년에 두 번 하네요. 4월, 10월. 이 보고서에서 대미 교육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과 관찰 대상국을 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네, 15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조 정도 된다, 그죠? 20조. 그리고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달러를 매수를 하게 되면 자국의 원화, 우리나라 같은 원화 팔아가지고 달러를 순매수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억지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올려서 수출에 유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관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면 심층 분석 대상국이 되며, 두 개 기준에 부합을 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가 되네요.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고요. 벌써 그게 7년 전 일이네요. 2019년 상반기에는 한 가지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후 두 가지 기준에 속해서 관찰 대상국에서 또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게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관찰 대상국에서 빠져서 좋기는 한데, 그 이유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줄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섰는데,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3시 반에서 영국 런던 금융시장 폐장에 맞춰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연장 시간에 한해서 국내 은행의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 전자거래도 허용하기로 했고요. 해외 금융회사 등은 가능한 NDF 전자거래가 국내 은행에만 금지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2016년 4월 달에 환율 관찰 뭐 대상국에 지정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게 크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는 크게 뭐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금 경상수지 얘기가 나왔는데, 5개월째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고요. 9월 달에 54억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경상수지가 5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상품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서 큰 폭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또 서비스 수지 적자가 나나 봅니다. 지난 9월입니다. 9월. 9월 우리나라 흑자 규모가 8월에는 49억 8천만 달러에서 9월에 54억 2천만 달러 증가했고요. 5개월 연속 흑자가 나타나면서 올 1월에서 3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16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집계가 나왔습니다. 야, 작년에만 하더라도 그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면서 야,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1분기부터 3분기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165억 8천만 달러 흑자네요. 한 20조 벌었습니다. 신성철 하는 경제통계국장은 경상수지의 흐름을 보면 흑자 기조가 정착했다고 평가한다고 하고요. 수출이 나아지면서 상품수지가 9월 달에 7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네요. 물건 팔아가지고 한 10조 정도 흑자를 냈고, 4월 이후 지금 6개월 연속 흑자라고 하고요. 미국하고 EU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수출이 늘고 반도체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인 결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 수지는 31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한 4조 적자네요. 여행 수지 여기서도 서비스 수지 중에서 여행 수지가 9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서 전달 11억 4천만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소폭 축소가 됐네요. 8월 달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철에 하도 뭐 많이 나가셨을 거니까요.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등 기타 사업 서비스에서 12억 9천만 달러 네, 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15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네요. 전달보다 흑자폭이 1억 1천만 달러 예, 늘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상수지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는데 좀 가물가물 하시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상품, 서비스, 그리고 소득. 예,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받잖아요. 예, 그런 거는 소득수지에 해당되는 거죠. 네. 예. 그다음 기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국에서 전기차 감속기 1조 원을 수주했다고 하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죠. 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전기차 감속기용 부품을 1조 원어치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이런 것도 했었나. 대우. 이 회사가 감속기 분야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합상사, 그러니까요. 원래 종합상사죠. 틀을 벗어나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친환경차 부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인데 미국 완성차 업체와 내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 감속기용 기어를 납품하는 계약을 최근에 맺었고 해당 기업은 뭐 밝히지는 않았지만 GM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밀 유지 조건에 따라서 고객사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우선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감속기를 납품한다고 하고요. 향후 고객사가 요청하면 이 중소기업과 북미에 감속기 제조 합작 공장을 설립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른 미국 완성차 업체와 구동 모터용 샤프트를 1,500원어치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고요. 공급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라고 하네요. 전기차용 감속기 기어는 회전과 출력을 바퀴에 정밀하게 전달하는 장치고 높은 기술력을 갖춰야 전기차의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부품을 잇따라 발주하며 성장세에 대비하고 있는데 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용 감속기 시장 규모는 2019년도에는 1억 5,200만 달러였는데 27년에는 23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를 제조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감속기 샤프트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해서 전기차 구동 시스템 밸류 체인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연구자석, 꿈의 배터리 소재로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 CNT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각각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로 합병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회장님이 되게 공격적으로 신사업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포스코 대우 인터내셔널이 좀 회사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 기사는 쿠팡입니다.
45분이나 됐네요 벌써. 예, 쿠팡이 첫 연간 흑자 보인다고 돼 있고요. 3분기 매출도 8조 원 돌파. 쿠팡 처음에 상장할 때 100조에 상장할 때 아유 김범석 의장님, 아, 쿠팡 의장님 이렇게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100조 주가는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가격에나 못 삽니다. 제가 네, 그냥 자이언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적자가 언제 멈출 줄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흑자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올 3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8조 원 매출 올리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올해 연간 흑자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합니다. 쿠팡이 분기 매출 8조 원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8,74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2.9%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잠깐만 볼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매출해가지고 영업이익 1,146억 벌었으니까 8조에 8천억 벌어야 10%고 800억을 벌면 1%인데 그죠? 한 1.5% 되네요. 아직까지는 1.4%인데 그런데 이익이 이렇게 계속 아마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예. 로켓 배송을 비롯한 핵심 사업은 물론 쿠팡 이츠 등에서도 신사업을 호실적을 냈다고 하니까요. 네, 호실적인 배경으로 매출과 활성 고객수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플라이휠 가속화, 선순환, 그리고 혜택을 강화한 와우 멤버십과 대만 사업 순항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통장에도 보면 계속 쿠팡 월 구독료 같은 게 멤버십 이용료가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웬만하면 그냥 쿠팡 통해서 사고 있다 보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이 나면 4분기 연속 이익이 나면 S&P500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S&P500에 들어갈 수 있는 시총 기준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워맨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듣기 불편하셨을 건데 죄송하고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